안녕하세요. 김용국입니다. 청명의 고민 상담 시간입니다. 유튜브에 얼마 전에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 한번 고민 사연 한번 읽어보고 제가 뭐 필요한 부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무기력증 우울증이라는 소견이 나와서 친한 친구에게 힘들었구나, 위로 한마디 듣고 싶은 마음에 제 힘든 상황을 조금 얘기했습니다. 친구는 제 상황을 확대해서 가면서 너 인생을 잘못 살고 있다. 왜 환경을 바꿀 생각을 안 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부정하는 이런 식으로 조언을 가장한 상처되는 말들을 많이 했는데요. 저는 단지 조언해달라고 부탁한 게 아닌데 말이죠. 그냥 위로 한마디면 됐는데 큰걸 바란 것이었나 봐요. 마치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느낌은 동일선상의 친구 관계에서 인생 루저와 위너의 상하수직 관계가 된 느낌이었어요. 가장 친한 친구이다 보니 제가 걱정되니까 답답하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것이겠지.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거겠지. 이해도 가니까 그날의 일은 저 혼자 묻어두고 최대한 웃으며 잘 지내고 있는데 제 마음 깊숙한 곳에 아직 상처가 됐나 봐요. 잊고 싶은데 자꾸 불쑥불쑥 그날의 상처가 떠올라서 자존감도 떨어지고 친구들에게 얘기하기 전보다 더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불면증까지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조언을 가장한 비난과 무시의 상황이 찾아올 때 묻어나게 넘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상처를 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도 이 사연이 좀 공감되지 않나요? 내가 어떨 땐 너무 힘들 때는 가족이나 친구한테 좀 위로받고 싶잖아요. 1시간, 2시간이라도 내가 힘든 일을 다 말하면 친구가 그랬구나 이렇게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가족이 아이고 너 그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아이고 좀 쉬어라. 아이고 너 그렇게 힘들었어? 그럼 나한테 말할 것이지. 이런 식으로 누군가 이렇게 따뜻하게 말 한마디만 해주고 토닥거려주면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이 좀 위로가 되는데 때로는 조언을 가장하면서 어떤 비난을 하는 경우가 있죠.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정신 차려. 넌 나약해서 그래. 너는 구제불능이야. 넌왜 항상 그 모양이니? 이런 식으로 내가 마치 삶을 잘못 산 것처럼 내 인생을 부정당한 어떤 느낌으로 어떤 조언을 가장한 어떤 비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상처가 엄청나겠죠. 그냥 남이라면 그냥 욕을 해버리거나 무시해버리면 되는데 내가 가장 믿었던 가족이나 친구한테 받은 상처는 더 이제 클 수밖에 없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믿은 만큼 상처를 받습니다. 기대했기 때문에 기대한 만큼 상처를 받습니다. 물론 정답은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해주면 좋은 건데 우리의 현실은 내 힘든 걸 그렇게 위로해 줄 만한 가족이 없어요. 내 이렇게 힘든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고 공감해 줄 만한 그것도 계속 끊임없이 해줄 만한 그런 절친은 생각보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대체적으로 가족들한테 믿은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즉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는 그만해야 된다. 이 사연자분처럼 물론 친구가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제가 너무 큰걸 바란 것이었나 봐요. 사실은 큰걸 바란 것이 맞습니다. 이게 작은 것 같지만 큰 거예요. 우리는 생각보다 다들 엄청나게 힘들게 살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힘들 때 위로해주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우울증 무기력에 빠진 나도 힘들고 저 친구도 사실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든 사람끼리 그냥 겨우겨우 버티고 살아가는데 이한 사람이 나 너무 힘들어 위로해줘 이렇게 해버리는 게 나는 대수롭지 않는 것 같지만 옆에 있는 친구는 그게 상당히 불편하고 버겁고 힘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저 사람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어쨌든 친구 입장에서 조언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엇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구는 죄송하지만 상담사가 아니에요. 뭐 종교인이 아니에요. 전문적으로 누군가의 고민을 들을 수 있도록 훈련된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상담을 하는 저 역시도 누군가의 고민을 듣는 거, 이거 재밌는 일 아니에요. 유쾌한 일 아니에요.
이거 1시간, 2시간 누구 고민 듣다 보면 충분히 위로해주고 공감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 되면 제 멘탈이 터져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누군가의 고민을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그냥 귀만 열고 그랬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걸 바랬다 그러면 오산이에요. 누군가의 고민을 정말로 듣는다는 것은 내가 저 사람한테 정말 위로를 받고 싶다는 것은 상대방도 내 고민을 같이 껴안아야 돼요. 마음을 열고 다 들어야 되는데 이 친구도 그거를 받아들일 만한 어떤 마음의 상태가 아닐 수도 있고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면 같이 우울해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 전문가들도 우울증에 걸린 사람을 자꾸 상담하다 보면 자기도 같이 우울증에 빠져버려요. 전문가들도 이 불안증에 걸린 사람을 자꾸 상담하다 보면 자기들도 심리가 불안정해져 버려요. 하물며 일반인인 그런 게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물론 친구니까 가족이니까 위로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려우니까 조언을 해주면서 빨리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라고 직설 아닌 독설을 날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이렇게 친구한테 고민을 털어놓는 이분이 잘못한 건 아닌데 현실은 고민을 그만큼 진심으로 듣고 공감해 줄 만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문제는 이거예요. 이분이 우울증, 무기력증에 걸렸다는 것은 사실은 좀 마음이 좀 심각하게 마음의 병이 좀 걸린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한번이 친구한테 위로를 받고 싶어 했으면 친구가 한 번은 위로해 줄수 있는데 우울증, 무기력증이 하루 이틀 만에 치료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계속 어찌됐든 당분간 계속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병원을 찾아갈 텐데 그때마다 친구한테 위로를 받고 어떤 따뜻한 어떤 공감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친구가 위로해 주고 공감해 주니까 나도 계속 그 친구한테 고민을 털어놓고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친구도 나중에는 지치게 되면서 그때 또 독설을 날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한 번의 위로를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친구한테 한번 위로를 받게 되면 계속 친구한테 고민을 털어놓고 나 너무 힘들어 하면서 울면서 계속 친구한테 전화하게 되는 이 정도의 사례, 이 정도까지 이제 번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될 거라고 제가 확신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계속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면 사람은 심리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말 그대로 그냥 친구예요. 그냥 나도 힘들고 이 사람도 힘들고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사실은 다 힘들어요. 겉으로는 다 멀쩡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다들 힘들어요. 저도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의사고 공무원이고 선생님이고 대기업 다니고 뭐 사장님이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 막상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도 정신적 우울증에 걸리고 무기력증에 걸려 있고 매일 저녁마다 술을 먹어야지 잠을 자게 되고 매일 아내와 싸우게 되고 자식이 가출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고 각 사람마다 사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이 친구도 자기만의 아픔이 있고 삶이 있다. 그래서 저는 냉정하게 어느 순간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요. 아, 친구라는 것은 내 힘든 고민을 다 털어놓고 위로받는, 진짜로 모든 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구나. 그런 존재 없어요. 솔직하게 여러분, 가족도 그렇게 되나요? 안 돼요. 가족한테 속에 털어놨다가 엄마한테 아주 욕이란 욕은 먹을 수 있어요. 형한테 말했다가 형한테 두드려 맞을 수도 있고. 가족도 그렇게 나를 위로해 주질 못해요. 친구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지나친 현실과 동떨어진 이런 기대감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친구라는 것은 되도록 뭐 힘든 거, 슬픈 것도 공유하겠지만 되도록이면 좀 긍정적이고 밝고 이 힘든 세상에서 좋은 이야기하면서 서로 기분 좋게 같이 음식도 먹고 좋은 어떤 생각하고 같이 운동도 가고 이렇게 좀더 긍정적인 활동을 할수 있는 존재가 친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이런 거는 가족이나 친구보다도 어떤 종교적인 차원이고
아니면 심리 전문가나 신경정신과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또 영역인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니라면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하게 또 만들고 매일매일 명상을 해서 내 정신을 내가 건강하게 또 만들거나 이런 책을 읽거나 이런 식으로 다양한 취미 활동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극복해야 되는 것이 한 80%고 20% 정도가 가족이나 친구한테 좀 고민을 털어놓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안 해버리면 이 가족이나 친구나 이 주변 사람한테 힘든 것을 자꾸 말하다 보면 저 사람들이 자꾸 불편해하고 이제 답답해요. 그러다 보면 한 번씩 독서를 날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 친구나 가족은 되도록 좋은 이야기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구나. 내가 너무 힘든 것을 아니면 나의 약점이나 단점을 이 사람한테 자꾸 말해버리면 이 사람이 그거를 감당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짜증을 내고 화가 나면서 오히려 나를 더 공격하거나 비난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 친구한테 고민을 털어놓는 이분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다들 각자 힘들다 보니까 누군가의 고민을 품어줄 만한 세상은 아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히려 친구한테 고민을 털어놓고 더 상처를 많이 받아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불면증까지 시달리고 있다고 그러네요. 냉정하게 좀 들릴 수 있겠지만 이런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걸렸다라는 것은 어찌됐든 내가 뭔가 너무 가슴속에 뭔가를 많이 쌓아뒀다는 거예요. 좀 자유롭게 막 살았어야 되는데 뭔가를 참고 뭔가 인내하고 견디고 좀내 마음대로 이렇게 잘못 살았던 것 같아요. 이 말은 어떤 거냐면 내가 친구나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위로 받는 것보다도 그동안 고생하면서 힘들게 열심히 살아와서 마음이 좀 병들어 버린 내 자신을 내가 위로했어야 된다. 죄송하지만 번지수가 틀렸다. 잘못됐다. 이럴수록 내가 내 자신을 더 위로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좋은 음식 먹여주고, 더 행복하게 할수 있도록 더 나를 위로해주고,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고, 나를 사랑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친구한테 손을 내밀어 버렸다. 그게 조금 아쉬웠다. 내가 충분히 나를 사랑하고 존중해도 좀 일어선 상태에서 오히려 친구한테 나 요즘에 좀 우울증에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내가 요즘에 뭐 교회 활동도 하고 아니면 명상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좀 견디려고 노력하고 있다. 만약에 이렇게 말했으면 친구가 아이고 너 대단하다 알아. 네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네 남편 스트레스도 있고 애들도 말도 안 듣고 시어머니까지도 얼마나 너를 진짜 구박하고 그래도 너참 대단하다. 그래도 네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운동도 하고 이렇게 마음 다스리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니까 존경스럽다. 너 정말 대단하다. 오히려 내가 이렇게 조금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친구가 그런 내 모습을 보고 더 박수를 쳐주고 또 위로를 해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가 잘했다라는 근거가 없으니까 오히려 상대방은 오히려 까기 바쁘다. 오히려 그거를 조언을 가장한 비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이런 힘든 환경 속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안 됐을 때그 타이밍에 가족이나 친구한테 말했으면 그들도 좀더 따뜻한 마음으로 고생했다. 이렇게 노력을 네가 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좀 공감할 수 있는 심리적인 어떤 여유가 좀 생기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